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즌 3.5를 하기로 했다. 그리고 처음 보는 차원문인 빅뱅, 라운드당 한번 상점 무료 리롤, 3스테이지 시작 시 4혼에, 처음 5회 크립에선 추가 전리품까지 엄청난 차원문인 빅뱅을 골라주기로 했다. 1라운드부터 우주의 적을 맞출 수 있었다. 3.5를 하러 온 이유는 바로 이 다리우스. 다리우스로 상대들 뚝배기 좀 깨보고 싶은 하루였다. 첫 번째 증강이었다. 회복액으로 유지력을 높여줄까 하다가 초반부터 막대한 이익으로 체력을 늘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골랐다. 급의성을 만들었다. 다리우스에다가 주문력을 올려주는 마법사 시너지로 채워볼 생각이었다. 이렇게 상대 뚝배기를 깨다 보면 막대한 이익으로 다리우스의 체력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장갑을 먹었다. 50원까지 모았지만 다리 폐허는 못 참지였다. 그런데 상대 다리한테 뚝배기가 깨져나가고 말았다.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쏟아졌다. 3스테이지에 오니까 전략가의 왕관을 얻을 수 있었다. 인맵을 찍었다. 복원을 만들었다. 애니 원탱이니까 가골도 만들었다. 1단 라스오, 라칸으로 수호자 천상도 맞췄다. 상대들 뚝배기를 조금씩 깨곤 있지만 연패를 계속 이어나갔다. 두 번째 증강이었다. 꼬마 거인으로 체력을 늘려 더 연패를 이어갈 수도 있겠는데 했다. 다리 이성을 만들었다. 내친 김에 거학까지 만들었다. 이성이 된 다리우스가 거학까지 줘서 그런가 슬슬 뚝배기를 쪼개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. 특혜 이성을 만들었다. 애니 이성을 만들었다. 다리 지팡이를 먹었다. 총검으로 흡혈까지 장착했다. 아리 이성을 만들었다. 상대 아리 구슬 하나에 다리가 없어지니 너무 안타까웠다. 다리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.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것인데 아주 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제이스 이성을 만들었다. 4마법사를 신드라로 넣으며 별수호자도 맞췄다. 조이 급의 이성을 만들었다. 아리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. 애니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. 다리가 잘 안 나오네 했다. 우원을 만들었다. 마방각 스태틱을 만들었다. 그런데 수운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CC기로 끊기면 상당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지만 수운을 넣게 되면 딜이 살짝 아쉽게 어쩔 수 없었다. 마지막 증강이었다. 마법 지팡이로 주문력을 올려줬다. 신드라 의성을 만들었다. 다리가 하나 남았다. 마지막 다리를 찾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쓴 게 조금 아쉬웠다. 삼성이 되니까 뚝배기를 깨는 손맛이 다르지 않을 수 없었다. 잔나 대검을 먹었다. 7렙을 찍자 마지막 애니도 나오며 애니 삼성을 만들었다. 그리고 특혜 빅토르를 넣으며 6마법사를 맞췄다. 한 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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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배기 하실 내에는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. 단두대의 데미지가 1775나 됐다. 다리우스의 체력은 2700을 넘어섰다. 이거 다리가 공쓰고 존야 쓰면 딱 이렇게 되는데 이걸 여기서 보내 했다.
아니 그런데 짜오한테 싹쓸이를 당하다 보니 이거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. 아이템은 연운으로 골랐다. 애니 원탱이니까 가고이를 하나 더 만들었다. 우르곳이 애니를 날먹하려고 하는데 못 참고 다리가 뚝배기 바로 깨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. 현재 불타고 있는 니코, 신드라 상대 다리를 오른쪽으로 옮겨 파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. 하지만 다른 상대를 만나며 아리에게 또 죽어버리고 마는데 이번에는 그 상대를 만나며 소라카를 먼저 찍어버릴 수 있었다.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바로 한 뚝배기 하시지 않을 수 없었다. 스래쉬, 적응형 투구를 만들었다. 스래쉬를 넣으며 만화 약탈자를 맞췄다. 수운이 없으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다리. 하지만 딸핀 상황에서도 역관광은 못 참지었다. 그랩을 찍었다. 빅토르 이성을 만들었다. 일단 아이템은 총검으로 골랐다. 이제야 나오긴 했다. 바로 4우주 해적까지 맞췄다. 이제부턴 상대를 죽이면서 나오는 아이템들로 다시 격차를 벌리면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삼성이 왜 이리 많니 했다. 이기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했다. 그래도 아이템을 얻기는 했으니 이것으로 위안을 삼았다. 갱플랭크는 업그레이드가 있었다. 이중 공격을 했다. 자석으로 딜템을 빼고 모두 갱플에게 줬다. 구원을 만들었다. 또다시 다리가 파고들 수 있었는데 갱플의 이중 공격과 함께 상대를 터트릴 수 있었다. 점점 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었다.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기 상대를 당해낼 수 없었다. 갱플을 먹었다. 범위 증가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1원이 모자랐다. 빅토르를 일성으로 바꾸면서 신속 포격까지 업그레이드 했다. 쇼젠을 만들었다. 이러면 이제 갱플의 스킬이 더 넓고 빠르게 두 번 꽂아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. 그런데 이래도 못 이기면서 아 졌구나 하는데 피 1로 살아남으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이거는 그래도 못 이기겠는데 하며 다리와 다른 딜러들을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봤다. 그런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갱플의 궁극기에 터져버린 상대들. 이러면 다리우스가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. 이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다. 마법사는 제라스로 넣어줬다. 어라어라 갱플한테 복원을 주고 이성을 만들었다. 아이템은 모렐로 골랐다. 갱플 이성이 됐으니까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을까. 바로 갱플궁에 터져버리는 상대들. 남아있는 마이와 짜오만 정리하면 됐다. 계속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주기도 했다. 빅토르 이성을 만들었다. 신드라를 일성으로 갈아주며 딜템들을 빅토르에게 줬다. 갱플이 끔살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보였다. 바로바로 아이템도 만들어 변수가 없게 했다. 그냥 저버릴 줄 알았는데 뚝배기 막 깨버리다가 우주해적으로 짜릿한 역전을 맛보며 웅장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.
Ah.